맞습니다. 저 이거 약간 이제 좀잘 흔들어요. 잘 보세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잘 떠올랐는지 몰랐는데. 아까 계속 실패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갑자기. 오늘 또 이렇게 브이앱 킨 이유 다들 아시죠? 또 오늘 제가 또 500일을 맞이했습니다. 데뷔한 지 500일이 됐어요. 진짜 너무 또 시간 빠르네요. 500일. 진짜 시간 너무 빠르네요. 아무튼 그래서 500일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축하, 또 서로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오늘 저의 이 응원봉 보이시죠? 제 처음부터 신나게 흔들어댔더니 응원봉. 이 응원봉의 이름을 또 한번 지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열심히 공모도 받고 했죠, 여러분. 오늘 이제 그 결과를 또 이제 발표를 해야 될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막 보내주신 그 이름 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서 이제 선택을 해서 오늘 응원봉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을 짓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선, 탑5. 어떤 이제 이름들이 나왔는지 탑5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뜸 들이고 이런 거 없어요. 가차 없이 발표합니다, 바로. 2위는 바로 클로봉입니다. 클로봉. 그리고 대망의 1위. 어떤 여러분 다 아마 이제 좀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 1위는 바로 행봉. 저는 사실 뭔가 너무 독창적인 그런 이름, 뭔가 좀 눈에 띄는 이름보다 좀 이렇게 간결하고 좀 심플하면서 또 오래 또 봐도 또 괜찮은 이름, 그런 거를 좀 원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전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한다, 행복이. 저보다 잘 돌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저한테 결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제 팬카페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저보다 잘 돌린다. 하신, 아, 잠깐만요. 이건 못 보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잠깐만요. 저보다,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저보다 잘 돌릴 수 있는 분들, 한번 저한테 마음껏 대결 신청하세요, 여러분. 자. 보셨죠? 거의 한 24번은 더온것 같죠? 8번 정도 돈것 같네요. 좋습니다. 행복과 저의 관계가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네? 그만큼 친하다는 거죠. 이제 참가식이 지금 7일 남았네요. 여러분,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아주 신나고 즐거운 추억을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참가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